아, 방금 그 밭에서 캐온 냉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건져서 짜고 또 이 생미역을 데치지 않고 생맥 그대로 총총 썰어서 초고추장에다가 초하고 설탕하고 마늘하고 다진 거하고 또 고추장 넣고 무쳤어요. 근데 새콤달콤한 게 냉이 향기에다가 미역의 바다 향기가 아주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밥반찬으로 냉이 미역 초무침을 만들었어요. 미역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고 냉이는 간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줘요. 그래서 간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 겨울철에 저기 남쪽 지방에서 노지에서 캔 냉이는 정말 약효도 좋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냉이 넣어서 굴국도 끓이면 된장 풀어서 굴국 끓이면 정말 아이들이 고기 반찬 싫어하고 냉이 굴국을 먹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그 냉이를 삼키도 갖다가 캐가지고는 이제 초무침을 했는데 정말 일품이네요. 냉이 굴국 못지않게 너무 맛이 좋은 냉이 미역 생미역 초무침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